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고리 작업을 좀 해볼게요. 요거 네 점 각기 다른 형태로 생기는 고리, 요거 고리 작업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보기보다는 고리가 많습니다. 요 네 점을 하면은 고리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 오늘 요 네 점을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가 아마 고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고, 이게 보기보다 이렇게 생겨도 고리가 많습니다. 예. 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선풍기 고리인데, 굉장히 작은, 아주 얇은, 예, 두께가 얇은 선풍기입니다. 요건 작업하기에 조금 지금, 요게 구멍에, 요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집어넣어서 때리면은 요 축이 여기 빠져야 됩니다.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제 오늘 또 작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자, 오늘 마쳤습니다. 자, 설명 좀 드리고 마칠게요. 조기를 좀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먼저 보시면은 고철이 여기에 지금 잔뜩 쌓여져 있는 게 이게 지금부터 고철입니다. 고철이고 요거 동판 요거 동판입니다. 요거 A동으로 돼가지고 A동 A동이 돼갑니다. 아, 상동이 돼가지고 상동으로 구분하면 A동인지 상동이 잘 모르겠네. 하여튼 나머지는 다 파동입니다. 나머지는 다 모터에서 나오는 파동이고 양이 엄청나죠. 지금 이게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이런 거는 여기까지는 제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게 이래 보면 떨어지 가지고 이래 보시면은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뭐 깔끔하게 하는 건 좋은데 요까지는 허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저 선분기 모터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실 같은 거 붙어 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사실 뭐 깔끔하게 하려면 실까지 다 제거하면 요것처럼 요렇게 제거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다. 만일에 제거하시려면은 물론 물건 깨끗하면 좋죠. 이렇게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약간 소요가 되죠.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실을 제거하고 하면은 물건은 좋겠죠. 고물상 사장님이 좋아하겠죠. 이러면 가격도 좀 그래도 신경세가 안 쳐주겠습니까? 이러면 하여튼 물건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물론 내가 고물상에서도 금수를 하지만은 알루미늄 같은 거 섞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데 알루미늄 물론 조금 섞어 뿌리면은 사실 뭐 일일이 하나 뭐 그걸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양심상 양심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사실 뭐 여기 뭐 사실 뭐 한 움큼씩 이렇게 뭐 알루미늄 섞어도 눈에 보면 그냥 뭐 구리처럼 보이니까 고물상 사장님도 그 일일이 다 검수를 못 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자루에 가가면은 자루를 옆으로 쫙 깨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자루에 이건 보통 자루에 가지 않습니까? 자루에 옆으로 쫙 깨거든요. 쫙 깨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물론 실수로 알면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실수로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실수로 한 개 정도 뭐 이렇게 알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안 되고 그러고요. 이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부스러기 이런 거는 뭉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굵은 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는 선이면 뭉쳐지는데 이게 굉장히 굵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뭉치거든. 이럴 때는요 저같이 이렇게 뭐 안 되는 거는 좀 안 뭉치지고 좀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 이런 거는 이런 비닐봉다리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모으시고 이렇게 뭉쳐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쳐지는 거 이런 것들은 또 그냥 이렇게 통에 보관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보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루 열 때도 이 자체로 자루를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 비닐은 무게가 별로 안 나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또 이걸 그냥 막 자루에 엿뿌리면은 나중에 쏟아 뿌리면 이게 굉장히 처리가 곤란하거든요. 고물상에서도 그렇고 그렇긴 해. 이게 안 흩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딱 가가오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요 자루에 넣어보고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자루에 넣어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설명 좀 드리면은 요게 아까 요게 변압기 큰 거에서 놓은 거 이거 굉장히 많죠. 이게 양이 작은 거하고 큰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선풍기 모터 이거는 뭐 선풍기가 뭐 이게 구리가 양이 적은 겁니다. 거기서 아까 변압기에서 또 동판 이렇게
동판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 거는 동도. 그 다음에 이거, 모타. 또. 자, 그래서, 이런 모타 종류도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작업을 매일마다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오늘 한 30분 했죠. 30분 넘었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작업을 해놔가지고, 꾸준하게 모으면은, 금방 한 자루 됩니다. 예. 한 자루가 그렇게 뭐, 저는 이제 한 자루 꽉꽉 눌러 잡으면은, 한 20kg 좀 넘게 당깁니다. 꽉꽉, 작은, 큰 자루 말고 작은 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꽉꽉 눌러 담으면은 한 20kg 오거든요. 그러면 20kg면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가격이. 한 자루에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물론 한 25kg까지 담을, 25kg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꽉꽉 누르면은.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묶어서 또 보관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예. 구립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죠. 마지노선을 자기가 나는 절대로 만원 밑으로는 안 팔겠다. 또는 만천원 밑으로는 안 팔겠다. 뭐, 만천원 되면 딱 팔겠다. 아니면 만이천원 되면 딱 팔겠다. 그걸 정해놓으십시오. 예.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 뭐, 8,500원 팔 때도 팔고, 9,000원 팔 때도, 시도 때도 없이 팔면은 그 손해입니다. 구리라는 것은요,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1kg당, 키로당 이게, 만원대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 20kg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20kg인데 키로당 1,000원씩만 차이 나도 2만원 아닙니까? 예. 그게 이게 2만원이 뭐 누가 아 이름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원을 딱 봅니다. 만원을 딱 봐서 만원을 넘기면은 필요할 때마다 팔고 안 그러면 아 저번에는 마지노선이 9,500원이었습니다. 9,500원인데 9,500원에 몇 번 팔아봤는데, 만 원까지는 잘 안 오르길래, 이번에 또 만 원 딱 되길래 한번 팔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걸 갖고, 이거는 뭐 없어지지 않고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예. 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이 뭐 오를 때 팔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식도 내가 언제 팔 것이라고 하는 그거 딱 정해 있으면 그때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가격은 그러고요. 남미가 주 생산국인데, 남미가, 제가 알기로는 칠레가 아마 주 생산국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생산량이 이제 뭐 감소되고, 그 다음에 자꾸 파다 보면 이것도, 뭡니까, 이게 자꾸 작업, 그 뭡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것도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구리는 소비가 심하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소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리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는 땅 속에 다시 파묻히는 경우도 있고, 예. 굉장히 땅 속에 매장됐다든가, 뭐, 아니면 소각된다든가, 그런 것으로서 없어지는 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자원 재활용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내려가지 않는다. 예. 구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구리 더 오른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 12,000원대까지는 파동 기준으로 12,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